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색소폰 응집법 사모타고 레미파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이제 응집법 온음은 이제 다 배우는 거죠. 네, 색소폰에서 낼 수 있는 온음 응집법은 다 배우는 건데, 자 이제 사모타고 바로 진행할게요. 자 우리 2옥타브 토까지 다 불렀죠. 토까지 다 배우셨어요, 그쵸? 그 다음 레는 뭐냐면요, 그 다음부터 레는 여기 옆에 여기 이런 모양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1, 2, 3, 1, 2, 3, 그쵸? 편안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1, 2, 3, 1, 2, 3, 그쵸? 여기에서 이 엄지랑 지금 제일 가까운 요 옆에 있는 놈 있죠? 요 놈이 레키에요, 레. 얘놈은 레. 그럼 얘를 어떻게 눌러주냐? 자, 엄지 눌렀죠? 엄지랑 얘만 눌러줍니다. 요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엄지 누르고, 이렇게. 간혹 가다 이 도를 같이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. 도에서 바로 레 가려고. 도레,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? 도레,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. 도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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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엄지를 계속 누르고 있고요. 도레. 레. 레 불러볼게요. 자, 이제 사목사부터 소리 안 나는 사람들,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, 잘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안 나시는 분들은 입에 힘 많이 줬고요. 사목사부는요, 되게 어린아이와 같아요. 너무 막 이렇게 강하게 다뤄오면 안 될 친구예요. 뭐 나중에 연주할 때는 강하게 소리 낼 수 있지만 처음에 소리 낼 때는 좀 부드럽게 좀 아이를 좀 다루듯이 조금 이렇게 좀 오냐오냐 하면서 다뤄줘야 되는 음들이죠. 레,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배우겠지만 미, 파 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의 힘 당연히 빼줘야 돼요. 당연히 빼주시고 호흡이, 자 이제 아까 호흡과 압력에 대해서 얘기했죠. 호흡과 압력에 대해서 강의 얘기했는데 안 보신 분들도 보고 오셔야 돼요. 레, 미, 파 했을 때 호흡의 압력. 자, 그래서 고음에서는요, 압력이 너무 세면 안 돼요. 압력이 너무 세서 안 나는 거. 압력이 너무 세서. 호흡 좋아요. 호흡 냈는데 압력만 약하면 돼요. 그럼 크게 다 낼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호흡과 압력이 같이 세버려. 안 나. 조금 살살 불러보세요. 그 다음부터 호. 아시겠죠? 레. 배웠어요? 요 놈 하나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, 미. 미 배울 건데, 미는 뭐냐면요. 요 레에다가 플러스. 요 바로 요 놈 하나 있죠. 요 놈 눌러주세요, 같이. 요 손가락으로. 요 손가락으로. 얘는 이렇게 눌러주시고, 얘는 이렇게 눌러주시고. 요거만 누르면 뭐냐? 이거 두 개만 누르면 레샵이에요. 레샵. 레샵이고, 레샵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. 샵 부분에서는.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 1, 2, 3 밑에서부터 1, 2, 3 이렇게 있어요. 그 3번. 요 두 놈이랑 엄지, 요거 옥타브 키랑 3번 같이 눌러주시는 거야. 그럼 미! 올라갈수록 호흡 많이 세게 더 나가면 안 돼요. 막 더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이 편안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해주셔야 되고 레미 했죠. 레미 하는데 파 쉬워요. 플러스 여기 이거 하나 남은 거 있죠. 이거 같이 누르시고 이렇게 파. 되게 쉽지 않아요. 근데 어려우실 거예요. 네, 왜 어렵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조금 입에 힘 많이 주셨던 분들은 안 나요, 소리. 꽉 물고 있어요. 어떻게 꽉 물고 소리가 납니까? 날 수는 있죠, 지어 짜면. 지어 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
이 편안하게 하시고 압력 너무 세게 넣지 마시고 레 리 파 한번 다시 풀리고 숨 마시도록 할게요. 자 레 요 하나 엄지손가락 누르시고 요 더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. 절대 더 누르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편안하게 부셔야 돼요. 레 그 다음에 레 바로 위에 넣는 요 놈이랑 플러스 여기 여기 요 손가락으로 여기 1, 2, 3에서 3번 같이 그 다음에 파 유기체 세 번째 거 같이 레미파 미레 이렇게 하시면 음지법 온음은 다 배우시는 겁니다.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소통한 학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